네, 펑크 디파이드 두 번째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슬랩, 그다음 플럭. 이두 가지가 되신 상태에서 연주를 할 건데, 악보를 보시면은 맨 위에 줄, 한 줄만 할 거예요. 첫 번째 마디야, 두 번째 마디. 자, 처음에 S라고 써 있는 거는 슬랩이고요. P라고 써 있는 것은 플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악보 표기와는 조금 다르게 연습을 했는데,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숫자 0이 나오죠? 6번 줄. 이 녀석을 어떻게? 슬랩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X가 나오죠? X는 뮤트예요. 왼손을 살짝 기타 줄에 올려놓고 쳐주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을 연주 효과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쳐주고 슬랩 쳐준 다음에 왼손을 살짝 맞고 다시 슬랩을 쳐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 소리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4번 줄 3번 프렛을 잡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플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거 세 개를 합치면 빰, 측, 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땅, 측, 이해가 되셨나요? 빰, 측 하고서 플럭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딴, 딴. 자, 그 다음에 X가 연속 두 개가 나오는데 슬랩 슬랩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슬랩을 쳐주고 플럭을 쳐주는 뮤트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두 번째 3, 5가 나오죠. 3, 5 나올 때는 오른손으로 플럭을 쳐주고 해머링을 하라고 써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플럭을 쓰지 않고 슬랩을 써줍니다. 그래서 3번을 칠때 슬랩을 쳐주고 그다음 왼손을 해머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간단하죠? 다시 한번 빰, 뮤트, 플럭, 슬랩, 플럭. 3번 눌러놓고 슬랩, 그 다음에 해머링. 자, 그 다음 두 번째 0335, 0335 나오는 거는 6번 줄 먼저 슬랩을 쳐주세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3번에 해머링 쳐주고 다시 오른손 슬랩, 왼손 해머링, 슬랩 해머링, 슬랩 해머링. 이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5번 줄도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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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천천히 빰, 따, 뜨, 따라,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디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재빨리 6연음을 쳐주는 건데 슬랩, 해머링, 해머링. 왼손을 봤을 때는 3번 플랫, 5번 플랫 쳐주는 거야. 자, 여기를 쳐주고 이걸 재빨리. 그 다음에 5번 줄도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12번 플랫 있죠? 여기를 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모닉스를 내주시면 돼요. 왼손을 떼셔도 되긴 한데 저는 좀 누르고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어보면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더 천천히.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펑크 디파이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를 할 건데요. 세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마디랑 동일합니다. 자, 해보면 슬랩, 루트, 플럭, 슬랩, 플럭, 슬랩, 해머링, 그다음 개방현, 슬랩, 해머링, 슬랩, 해머링. 또 5번 줄 가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 마디가 문제인데 6연음이에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란 이렇게 먼저 입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단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단. 자, 악보를 연주해보면 0, 3, 슬랩, 5, 0, 3을 세 번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라라라라. 근데 이거를 따라라라라라 슬랩 해머링 슬랩 해머링 5번 줄 슬랩 해머링 이거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하고서 마지막에는 3번 6번 줄 5번 줄에 이 3번 플랫을 두 줄을 잡고 슬랩을 빵 때려주면 돼요. 다시 해보면 따라라 따라라라라라 호서. 자, 마지막에 잡을 땐 두 줄. 다시 해보면 빰.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는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펑크 디파이드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먼저 슬랩,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플럭, 그 다음에 슬랩, 플럭, 슬랩, 해머링, 그 다음에 1번, 3번 마디랑 똑같죠? 근데 여섯 번째 마디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5번을 먼저 누른 다음에 슬랩을 먼저 쳐주고요. 그 다음에 풀링을 해주는 거야. 이 음이 나도록. 그래서 슬랩 쳐주고 그 다음에 슬랩 풀링 맞고 풀럭.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한 번 더. 아이고. 3번 줄을 잘못 쳤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7번 마디는 8번 마디까지 해버렸는데요. 다시 7번. 3, 5, 7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8번을 슬랩 해머링 슬랩 해머링 슬랩 해머링 이 패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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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것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펑크 디파이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쭉 해볼 건데요. 슬랩, 플러, 왼손 해머니, 그 다음에 오른손은 태핑 하모닉스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 해보면 다시 한번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 마디 일곱 번째 마디 여덟 번째 마디 자, 이걸 이제 합쳐보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트리플 라스트 게하도를 하셨다면 이제 리듬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악보를 보시고요. 슬라이드를 하면서 5, 4, 5, 5로 올라오시는데 이때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이때는 뭐 이렇게 쥐어서 하셔도 되고 한 손가락을 하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스트로크는 저는 피크 잡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이걸 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친 다음에 오른손으로 커트, 뮤트를 딱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다 따다 착 따다 착 1, 2, 3, 4 착 이겁니다. 따다 착 요게 되셨으면 따단 차 타타타타 여기서 이제 바로 트리플이 들어가는 거죠. 타타 타타타 다운 다운 엄지 엄지 엄지. 그래서 요 누르고 있는 왼손을 그대로 다시 보시면 요거를 이런 뮤트가 아니라 요걸 코드를 잡은 것을 살짝 띄어서 6번 줄은 엄지로 막아주고요. 1번 줄은 새끼손가락이나 이렇게 해서 톡톡 소리가 나지 않게 그래서 탓탓탓 한 다음에 바로 다운을 한 번 더 치면서 그때 코드를 다시 눌러주는 거죠. 탑탑탑 탓탓탓탓 그 다음에 한 칸 옆으로 가서 이때도 살짝 왼손 뮤트 그 다음 다시 하고서 왼손을 또 막아 오른손을 또 막아줘야 돼요. 이어서 해보면 한 번만 더 그 다음에 자 이제 열 번째 마디부터 다시 보면 이제 내려와서 하고서 오른손 맞고 다운을 쳐준 다음에 왼손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7, 7 두 개를 요 두 손가락으로요 해머닝을 쳐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쳐주고 슬라이드로 12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띄고 왼손이 3-3을 땅 쳐주고 오른손이 11을 땅 쳐주고 다시 왼손이 떼면 이 9번, 10번 마디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면 9번부터 요것입니다. 한 번 더 따다 맞고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 따다 맞고 따라 따라라라란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디부터 16번째 마디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아홉 번째 마디 하고서 오른손 막아주셔야죠. 하고서 트리플 따따따 그 다음에 다운으로 따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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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치고 띄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태핑 쳐주고 슬라이드로 12번 플랫 그 다음에 12번 플랫에서 띄어주고 왼손은 3-3 그 다음에 오른손 태핑 하모닉스 왼손 띄어주기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플랫입니다. 살펴보면 똑같죠? 그 다음에 따따따딴 여기까지 똑같은데 따따따딴 따따따따딴 맞고 따라따따따딴다. 자, 천천히 맞고 빠밤빠밤빠밤냐 다시 한 번 더 아이고 다시요 네, 그 다음 13번 14번 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따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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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고 빠밤빠밤빠밤빠밤다 한 번 더 13, 14 자, 그 다음 15, 16 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15, 16 마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17번째 마디부터 24번째 마디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계속 슬랩과 플럭의 패턴이 나오게 되죠. 자, 쳐보면 슬랩, 뮤트, 플럭, 슬랩, 슬랩, 뮤트 그 다음에 슬랩 치면서 3-5 쳐주고 여기서 0-3-0-5를 계속 슬랩 해머링 슬랩 해머링을 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8번 마디로 가서 여기서도 슬랩 해머링을 쳐주시는 거고 여기서 쉼표가 있는데 뮤트를 넣어주신 다음에 그냥 되는 뮤트를 쳐주시면 되겠죠. 하고서 플럭으로 3번을 잡아 당겨주시면 돼요. 다시 17번부터 해보면 쿵 우따 으따라 18번 0-3 뮤트 때리고 뮤트 뮤트 향후 0-3 0 하고서 5번 손 5번에 5번 브렛에 새끼손가락으로 이 밑에 1-2번 줄을 하모닉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면은
식으로. 다시요. 이런 식으로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프랩, 아니 19번 마디를 보게 되면 슬랩, 뮤트, 플럭, 그 다음에 슬랩, 슬랩 하고서 슬랩 해머링, 그 다음에 0335, 030, 그 다음에 20번 마디 가면은 이 타격기가 나와요. 뚱, 따다. 요런 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연결해서 치려면 19번 마디를 자세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잘 보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에 0, 3, 0,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0, 3, 0을 치는 게 아니라, 0을 치고, 왼손이 3을 쳤죠. 해머링으로.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써있지 않은데 슬라이드를 써주시는 거야. 뭐냐면 여기서 버리는 게 아니라 가면서 0, 3, 0, 그러니까 여기서 풀링을 해주는데 가면서 하는 거야. 가면서 이 소리가 가면서 나게. 그러면서 여기를 맞고 탁 쳐주고 레프트, 띵, 레프트, 라이트. 자, 저는 어떻게 치냐면 여기 여기를 쳐요. 그래서 하, 따, 다, 응, 따, 따, 응, 따, 따, 뚱, 따, 따, 뚱. 다시요. 응, 따, 깡, 따, 깡, 깡, 응, 응, 따, 뚱, 깡, 깡, 깡. 왼손,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바깥쪽. 안쪽 왼손 오웬 오웬 그래서 뚱따따음음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거를 뭐 자유롭게 뭐 하셔도 돼요. 뭐 박자만 맞으면 되니까요. 이거 뭐 허세죠, 허세. 그래서 19번 플랫이 훨씬, 아니 19번 마디가 훨씬 중요합니다. 슬랩 쳐주고 3번 친 다음에 가면서 버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땄다 땄다. 그 다음 21번 5번 6번 마디랑 똑같은 연습이죠. 21, 22 마디. 23번 마디, 24번 마디까지. 네, 이거는 뭐 앞에 나와 있는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이것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파트 4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마디부터 30번째 마디까지. 자, 똑같아요. 뮤트, 따다, 뮤트. 그 다음에 트리플, 따따따. 그 다음에 다운까지. 그 다음에 따따따따, 따따따따, 뮤트. 그 다음에 스트로크, 풀링. 오른손 쳐주시고, 슬라이드 12까지 가서, 풀링. 해머링, 해핑 하모닉스, 풀링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해보면 25마디부터 26마디요.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 27마디 먼저 뮤트 트리플이 나오죠. 다시 27 왼손은 그 코드 모양을 해놓고 여기서 살짝 띄는 뮤트로, 왼손 뮤트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8마디는 3번 프렛까지 내려와서 같은 모양이 계속 트리플을 쳐주는 겁니다.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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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Thank you.
이걸 이어서 하면 그다음에 29에서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요. 낮고 트리플 다운 여기서는 스타카토로 해주시면 돼요. 빡빡빡빡빡빡 맞고 따다다다다다다. 그 다음에 30번에서는 맞고 똑같습니다. 30번 마디 다시 해보면 이렇게. 자, 25마디부터 30번째 마디까지 다시 한번 해보면 맞고 빠밤밤. 네, 여기서 27마디는 뮤트로 요 패턴이었네요. 하고서 28은 29 이렇게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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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파트를 해보겠습니다. 마디는 31마디부터 38마디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코드를 잡고요. 5, 4, 5, 5 한번 쳐주고 왼손 뮤트를 통해서 따따따따따따 해주고 한 칸 옆으로 또 빠빠빠빠빠빠 빠빠빠 그 다음에 32마디 가서 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빠빠빠 이런 식이 패턴이고 33번째 마디 가서는 이 1번 줄을 올려줘야 돼요. 왼손은 이 잡은 줄은 뮤트를 해주고 1번 줄은 음이 살아있을 수 있게 그 다음에 한 칸 또 옆으로 가서 그 다음에 35번째 마디 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6번 줄도 같이 이거랑 다 같이 모든 줄이 올려준 다음에 이제는 6번하고 1번만 소리가 나게 나머지 5, 4, 3, 2번 줄은 뮤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빰바바바바바바밤바바바바바밤 37, 38마디까지 해봤는데요. 자, 37마디부터 다시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36마디의 마지막에 그리고 10번 플랜서 하고서 내려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해보면 31마디부터 여기선 이제 1번 올리기 1번 올려주기 그 다음에 6번도 하면
다섯 번째 파트 31마디부터 38번째 마디까지 연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펑크 디파이드 여섯 번째 파트 태핑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핑. 자, 태핑은 오른손으로 기타의 줄을 이렇게 식으로 눌러주는 건데요. 자, 39마디부터 46마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숫자 5가 나와 있네요. 모두가 여기는 해머링 플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5번을 뭘로 누르실 거냐면 저는 이 2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쳐보면은 39마디만 할게요. 먼저 5를 누르고요. 그다음 숫자 7 나오네요. 걔를 여기 죄송합니다. 요 손가락으로 네, 2번 손가락으로 또 눌러주시면 돼요. 둘이 쌍포큐.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빠바바밤 5, 7 눌러셨죠? 5, 7 한 다음에 오른손을 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뛰지 말고 살짝 내리면서 뛰면 그냥 치는 거랑 더 확실히 네, 이렇게 사운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4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눌러줘야 되겠죠. 왼손이. 그래서 눌러주고 숫자 4는 얘로.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왼손에 이 손가락이 떨어진 상태로 누르지 마시고 꾹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숫자 7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1번 손가락, 3번 줄에 7은 1번. 그 다음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이걸 합쳐보면 이해되셨나요? 자, 이 옷이나 이 손 안쪽이 이 기타 줄에 걸려서 내가 열심히 쳐도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옷 때문에. 그리고 살짝 공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붙여서 치는 게 아니라 살짝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요런 요 정도의 공간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세요. 따라 그 다음에 요 패턴 모양 있죠? 요게 그대로 두 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 아니 3 누르고 오른손은 5 여기 또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5-0-5-0 두 개 합쳐보면 쉽죠? 자, 그 다음에 얘만 한 칸 더 내려가는 거예요. 40번째 마디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 눌러주고 7, 7 두 개 두 개의 손가락으로 하고 띄워주면 또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다시 왼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다시 7 누르고 슬라이드로 아홉 번째 가서 뛴 다음에 왼손을 그때 띄워주는 거예요. 이걸 합쳐보면 39, 40을 합쳐보면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 42도 해보면 같은 패턴이에요, 거의. 근데 이번에는 베이스를 두 번 쳐주게 돼 있죠. 12번 플랫을 딱 태핑 하모닉스를 해줍니다. 다시 41마디 보게 되시면 베이스 7, 0, 다시 베이스 그 다음에 7, 0, 7, 0 쳐주고 옆으로 가서
3, 3은 또 베이스, 베이스. 그 다음에 7, 아니 3, 5, 0, 2. 그 다음에 5, 0, 5, 0. 그 다음에 왼손 한 칸 밑으로 내려가서 3, 5, 0, 3, 5, 0, 5, 0. 그 다음에 5, 7 두 개, 두 개 손가락. 5, 7, 0, 5 하고서 탭핑 하모닉스를 12번 프렛에서 쳐주시면 됩니다. 자, 41, 42를 합쳐보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한 번만 더. 눈, 아이고. 이런 식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 44 마디를 보면 두 줄을 눌러야 돼요. 이번에는 5, 5 한 손가락으로 두 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 7을 이 두 손가락으로. 자, 그래서 5, 7, 7, 0, 5 이런 식으로 따르뜬. 그 다음에 7, 0, 7, 0. 그 다음에 옆으로 또 가서 또 같은 패턴이요. 그 다음에 한 칸 내려가서 또 같은 패턴. 옆으로 가서 또 같은 패턴. 자, 마지막 44마디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 5, 0, 3, 5, 0, 5, 0, 쳐놓고 5, 7, 0, 5, 7, 슬라이드로 9 갔다가 여기서 띄워주고 왼손도 띄워주는 거예요. 자, 43, 44를 다시 해보면 그 다음에 45, 46도 43, 44랑 거의 동일합니다. 마지막에 탭핑 하모닉스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 빨리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펑크 디파이드 마지막 패턴입니다. 자, 해보시면은 47마디부터 57마디까지 해볼 건데요. 인트로랑 똑같아요. 슬랩, 루트, 플럭의 패턴으로. 이건 이제 잘 하실 거고, 47마디 보면, 48마디 보면 이것도 이제 잘 하실 거죠. 네, 49마디 보기에 똑같죠. 자, 50번째 마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딴. 먼저 말을 하고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 다시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 자, 51마디 그 다음에 52마디 그 다음에 53마디요 그 다음에 54, 55, 56 여기는 계속 따라라라라라 이거를 이렇게 쳐주면서 끝내면 돼요. 사실
이거 마지막에 54, 55, 56은 자기 하고 싶은 만큼 한 20마디 치셔도 되고 박수 끝날 때까지 계속 쳐도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엔딩은 6번만 치셔도 되고 악보상에 이렇게 세 줄로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자기가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까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펑크 디파이드의 가장 핵심은 정확한 슬랩과 플러, 그 다음에 뮤트가 된 상태에서 슬랩과 플러.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은 슬랩을 다운과 업으로 치는 연주도 있어요.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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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다운 다운 업 플러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거 당연히 이거죠. 이 트리플. 저도 이게 가장 어려운데 요거 많이 연습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